쓰는 거예요. 뭐 이건 익숙하죠? 떠드는 떠. 그 다음이 좀 어려워. 이점 요게 어려워집니다. 여기 외고 애들도 많을 것 같은데 따지는 거예요. 이게 최근에 이게 이런 경향이 많아요. 1점 하나에 목숨을 걸고 막 이러는데 점수에 연연한 것도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이런 겁니다. 여기 유리창 청소시키시나요? 3월에? 한 달에 한 번? 자, 1번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, 8번. 9번, 10번, 11, 12, 13, 14. 그러고 나 어느 해 바닥에 이것까지 컸어. 응? 응? 15, 16, 17, 18, 19, 20, 이거까지 하면서, 야, 교직 30년 만에 드디어 내가 이렇게 역할 분담을 잘했다. 흐뭇해가지고, 뭐 질문 있는 사람? 그랬더니 어떤 개새끼가 손을 들어. 근데 선생님은 어디 하실 거예요? 이런. 뭐해? 이씨. 그러면 요즘 체벌이 안 되잖아요. 옛날에 체벌될 때는 정말 꼭지가 돌아버렸을 거야. 그럴 때 뭐라고 하시겠어요?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. 김 선생님, 어떻게 하시겠어요? 나는 너희들을 감독해야지. 감독해야죠. 그러셨어? 그러죠? 제가 그거 하면 안 돼요? 어떻게 그래도 나와 이 새끼야. 옛날에 그러세요. 나와 이 새끼야. 그 대목에서 같은 거예요. 또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? 네. 저는요? 저는 이것이 나는 조건적이구나. 전체 다 같이 해야지 이럴 것 그건 같아요. 실제 청소할 때 부족한 애들이 것을 내가 할게. 잘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좀 약간 네. 지도하는 오케이. 나는 애들 부족한 거 지원해 줄게. 뭐 살아남으셨어요.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어요? 나도 애들이랑 같이 해야지. 아, 나도 너희들이랑 같이 할것 같아. 오케이. 선생님. 칠판 담당? 와, 너무 착해.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되네. 이게 이제 원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. 어떤 선생님이 그런 거예요. 선생님이 핏대가 올랐어. 여긴 니네들이 사는 공간이잖아, 임마. 이렇게 툭 나와서. 그럴 때 애가 바로 역공 들어와요. 그럼 교무실은 왜 우리들이 청소해요? 이제부터 핏대 올리기 시작한 거야. 막 뒤에, 막, 참다가. 교무실에까지 갔어. 그건 정말 잘한 거예요. 애들 앞에서 싸우면 그걸 비읍이라 그래. 바보야. 애들 앞에서 싸우는 사람은 바보예요. 그건 청중이 있는 데서 싸우는 건 바보죠. 근데 자, 그럼 얘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이게 어렵습니다. 이게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김현수 원장이 얘기한 스토리예요, 이게. 얘를 든게 실제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아이는 왜 선생님은 어디 하냐고 물어봤냐? 자기에게만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닥쳐서 세상이 공평하다, 불공평하다? 불공평하다. 그렇게 프레임을 짜버려요. 자꾸. 그래야 위로가 돼요. 그래서 선생님은 어디 하셔요? 하는 걸 물어본 이유는 뭐야? 그렇지. 당신은 안 싫어하잖아.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. 공부를 잘해도 집안이 부모님이 불화가 있었든지 이럴 경우에 자기에게 불행이 다가오는 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. 애들이 화가 나 있어. 그러니까 사사건건 따져. 네. 그거를 잘 캐치하셔야 돼. 쟤는 왜 이렇게 따져? 그 따지는 것 속에 뭐가 있다? 이 모든 문제, 나선 행동 중에 뭐가 있냐? 이응이응감이 있는 거예요. 무슨 감?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. 우울감이 있습니다. 그래서, 따지는 애와 이런 애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? 결국 우울한 거예요, 이게. 근데 우울한 아이를 이기는 선생님들이 계셔요. 어떤 선생님?
더 우울한 선생님. 오, 맞췄어. 오, 맞췄어. 요거는, 요것도 미종, 미용관리 5종 세트. 이게 학급 비품이에요. 요건 좀 비싼 겁니다. 딴 건 다 1,000원, 요거하고 요거 2,000원. 예, 박수. 예. 지금 정확한 정답을 맞으세요. 얘네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분위기에서 혁혁하게. 애들이 그 선생님 앞에서는 그냥 주눅이 들어 막. 내 수업엔 지랄을 하는데 그 선생님 앞에서는 꼼꼼냥. 얘들은 벌써 우울의 냄새 맡아요. 아, 저 선생님이 나보다 훨씬 더 우울하구나. 그러면 바로 꼬리 내립니다. 반대로 어느 선생님이 어떤 애가 대드는데 이길 수가 없어요. 저는 그걸 뭐라냐면 우울이라는 요 말이 정말 기막힌 게 영어로 디프레션이에요. 프레스는 누르다죠? DE는 다운이에요. 프레스 다운이야. 뇌가 억눌려요. 내가 너무 점점 억눌려. 그래서 나중엔 점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. 점하고 무슨 대화가 돼.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. 따질 때는 어떻게 바라봐 주자. 얘가 무척 우울하구나.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유연하게. 이럴 때 매트릭스의 명장면 혹시 기억나세요? 총알 나올 때 슝 피해가는 거. 이렇게 유연하게. 유연 별로 유연하지 않죠? 유연하게. 그럴 때 자 그래 유연하게 해야 돼.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너 유머러스 하게. 선생님 어디 하실 거예요? 그럴 땐 화난 척 해도 괜찮은 거예요. 야, 나 이거 계획 세우는데 한 달 걸려, 한 시간 걸렸다. 어? 내가 평생 30년 만에 완성했는데 너 지금 초치냐? 이렇게 좀 유머러스하게 해서 넘어가셔야 돼. 남자 선생님들 애들하고 대결하면 안 돼요.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너 인마 일로 나와봐. 그러면 얘가 저 바쁜데요. 이래. 그럼 이게 뭐 하자는 얘기야 이게 도대체. 내가 이러려고 교사가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어서. 그런 시대예요. 그럴 때도 마찬가지 유연하게. 유연하게. 매트릭스 저 새끼가 우울하구나.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. 유연하게 빠져나가자. 따져. 그 다음에 이게 무시무시.